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멀티리뷰를 계속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봐야겠죠?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모직도를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좀 복잡하죠? 자, 일단 대충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def main의 밑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도 존재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이 setup args는 이제 argument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pframe 분석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파싱을 했잖아요. 어떤 argument가 왔는지 걔는 그거에 따라서 완전 루틴이 완전히 다 갈려가지고 좀 제가 완전히 다르게 좀 봤는데 여기서는 거의 루틴이 비슷합니다. 여기 전체 흐름이 가장 큰게 있고 그 주변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프로그램 영향 큰 흐름에 가장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록시에 대한 것들도 이제 컨피그가 있어요. 컨피그 이제 이 설정 파일들을 아규먼트를 참고를 해서 설정 파일들을 또 불러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정 파일들도 불러오고 그리고 뭐 청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세이브 멀웨어 하는 함수 세이브 멀웨어 하는 함수는 이제 그 다른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랑 연동되는 애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애죠. 그리고 뭐 URL을 저장하는 애 해시를 저장하는 애뭐 URL을 이제 로드하는 애, 해시를 로드하는 애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싱하는 부분은 이게 얘가 이제 파싱을 해서 저장을 할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시도한 URL이나 이런 것들 이제 로그 파일에서 뭐 분석을 할 거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루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얘가 설정하는 애들. 두 번째 파싱하는 애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장을 수행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로그를 남기는 애들 그리고 연관된 것들을 하는 애들 그리고 얘는 그 불러온 것들을 이미 저장된 로그를 통해서 불러온 것들을 이제 새롭게 재구성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제 기준에서의 이제 나눔이고요. 어쨌든 우리 메인 함수를 일단 먼저 봐야겠죠. 이번 시간에 좀 메인 함수에 좀 집중해서 볼 건데 메인 함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가능한 파일의 제한값을 설정합니다. 이제 파일이 뭐 여러 개 열리면은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옵션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 사용 옵션과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 컨피그라는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이 클래스 컨피그를 통해서 이제 뒤에 상황이 좀 조금 이제 큰 흐름은 바뀌지 않고 약간의 이제 뭐 격가지 정도만 더 진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세트 형태로 해시스랑 이제 패스트 URL 과거에 이제 해시 다운로드 받았던 해시나 과거에 다운로드 받았던 URL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딕트를 통해서 이제 소스 URL과 헤더스를 불러오고 이거 얘네를 통해서 이제 URL을 악성 코드를 클리닝하고 있죠. 리퀘스트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옵션에 따라서 malware와 URL, save, hash를 이제 각 옵션에 따라 처리를 하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자체는 설정 파일에 영향을 거의 받는 게 없고요. 요 녀석이 가장 옵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진짜 소스로 한번 직접 봐야겠죠. 한번 소스로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멀티리뷰가 열었고요. 저 멀티리뷰를 열었어요. 자, 메인 함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resource.setRlimit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을 여는 개수를 제한하려고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 자체가 이미 그 지원이 되는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이걸 내용을 보시면은 오픈 가능한 파일을 제한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왼쪽에는 최대값, 현재값, 오른쪽에는 최대값을 부여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 왼쪽에는 현재값과 오른쪽에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을 만큼 현재값도 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2048까지밖에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알 리미트를 통해서 지금 이 멀트리브가 너무 많은 파일들을 이제 한꺼번에 열지 않게. 이 이상 열게 되면은 뭐 부하가 심하거나 뭐 버그가 생기거나 뭐 잘못해서 중단될 수 있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스와 이제 패스트 URL, 과거 URL들을 지금 저장하기 위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이 해시스 로드 해시스 이런 지금 요게 있어요. 지금 이제 위에 건 이제 컨피그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제 아규먼트가 있다면은 그 아규먼트에 따라서 컨피그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규먼트가 없다면은 멀티리브.cfg 파일을 참고해서 컨피그하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컨피그부터 살펴볼게요. 컨피그부터 살펴보면은 이거 내용은 일단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컨피그를 통해서 뭔가 CFG라는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프록시가 필요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로드 해시스와 로드 URLs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다운로드 받았던 애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하고 난 뒤라면 이렇게 해시스.json과 URL.json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다운로드 받았거나 이런 파일들이 있다면은 해시스와 URL들을 각각 저장을 해놓는 그런 걸로 이제 얘네들과 이제 그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설정과 이제 과거에 이제 로그들을 다 불러왔다면 이제 드디어 URL을 소스를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사이트들이죠. 여기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가지의 이제 사이트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지금 XML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심플 리스트라고 써 있는 게 있고, URL 쿼리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리스트 하이리트리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의를 하게 되면 XML 방식으로 파싱을 해야 될 때는 이걸 사용하고, 심플하게 뭔가 그냥 대충 다운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고, 프로세스 URL 쿼리를 사용해서 뭔가 URL 파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한 분석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봐야겠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지금 당장 뭔가 파싱을 한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얘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제이슨과 유사한 딕트 형태로 일단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성을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서 저장을 한 걸로 이제 보이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월트리브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유저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는 뭐였죠? 그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뭔가 브라우저 같은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사이트에 넘겨준 거죠. 그래서 멀티리브라는 것을 지금 명시해 놨고, 그레퀘스트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보다는 그레퀘스트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플리트 이제 소스 프로세싱, 이제 그이 소스에 대한 프로세싱이 지금 처리가 끝났다면
이제 유저 에이전트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유저 에이전트 헤더 쪽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없다면은 그저 그냥 이거 지금 요게 세팅이 되겠죠. 이게 그대로 세팅이 되고, 없다면, 있다면은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지만 없으 지금 일단은 우리가 따로 설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멀트리브를 일단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레어 URLs가 또 있습니다. 이 머레어 URLs도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또 세팅을 여기다가 이제 요, 그 지금 위에서는 이제 잠깐 테스트만 해본 거고 실제로 다운로드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스 리스트를 이제 위에서 지금 받아온 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리스폰스를 지금 가져와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번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위에서 이게 200번이라는 게 이제 웹에서 페이지 요청을 했을 때 성공이 됐다면 200번을 주거든요. 그래서 200번의 요청이 맞고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어트리뷰트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리스폰스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얘가 지금 이미 응답을 가져온 거죠. 응답을 가져왔다면 이거를 이제 URL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기존에 가져왔던 URL들로. 그래서 머레어 URLs 아까 만든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위에는 이제 그 여기서 리스트를 받아본 거죠. 리스트를 받아보고 응답을 받아본 다음에 응답이 정상적으로 된 것에 한해서 URL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제 이게 실제로 머레어가 들어간 URL들인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질의를 또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인풋 파일이라고 해서 뭔가 파일을 또 넣어주면 그 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또 불러오는 거 본데, 우리는 또뭐 여기다가 따로 설정 파일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값이 없고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다운로딩 샘플즈 체크 로그 포 디테일즈라고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드디어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레어 URLs에서 이제 패스트 URLs, 이제 과거에 이제 다운받은 URL들이 있다면은 머레어 URLs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이제 나머지 그레퀘스트 또 나오죠. 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커라는 걸 통해서 청크라는 데 저장을 하고, 이제 청크를 가지고 이제 머레어 다운로드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청커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작업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뭐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머웨어 다운로드를 통해서 각각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200 요청이 나왔을 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과거 URL에다가 세이브 머웨어를 하고 과거 URL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루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궁극적으로는 complete downloads라고 해서 위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걸 하고서 save URLs랑 hashes JSON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엄청 길죠? 예. 어쨌든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메인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고생하셨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리를 하고 끝내야죠. 자, 처음에 이제 오픈 가능한 파일 제한값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 옵션과 환경 설정을 해줘서 해놨고, 이제 이건 로그 파일을 불러왔고요. 이건 로그 파일을 불러온 거죠. 그리고 딕트형으로 이제 소스 URL과 헤더를 이제 해서 리퀘스트를 계속합니다. 리퀘스트해서 제일 먼저 받았던 건각 사이트에서 리스트를 받아온 거죠. 머레어 링크에 대한. 그리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쭉 돌려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쭉 받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모두 실행했다면은 여기 요 해시스와 패스트 URLs를 파일로 저장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 여기서 저장한 파일을 또 불러와서 여기 아니죠? 여기로 불러와서 세팅을 또 하고 쭉또 진행하고 다 끝나고 또 저장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봤다시피 CFG가 이제 들어가는 클래스가 이제 많이 선언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메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깊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